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저희 3프로TV가 준비한 그 주식대학 콘텐츠가요, 곧 아마 어떤 내용인지 잠깐씩 그 보여드리는 예고편까지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라고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주 와서 보시고, 내용 꽤 괜찮아요. 정말 저희가 만든 거라서 저희가 자랑하기 못해서 저는 가능하면 자주는 말씀 못 드리는데, 공부하시기 괜찮습니다. 자, 장우석 본부장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기다리게 해서. 아니, 아닙니다. 네, 그 좋은 얘기 하셔갖고, 예,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 바로 그 얘기였거든요. 어떤 이야기? 아니, 그 말씀하신 뭐 반도체 사이클, 그다음에 미국이 강하다 이런 얘기들, 예,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잘 풀어주셔갖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특히 예, 요즘에는 그 원래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강한 나라였는데, 대만도 그렇고, 네, 요즘엔 그 매뉴팩처링 프리미엄이라고 해나요? 그렇죠. 예. 그게 상당히 시장에서는 더 주목되고 각광받는 것 같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뭐 주식 대학이든 뭐든 간에 주식에 대한, 재테크에 대한 부분들은, 예, 3%만한 방송이 없습니다. 꼭 들어오셔갖고. 미국 주식에 미치자를 제외하면. 아, 저희는 뭐 사실, 저희는 규모가 안 되는 거고, 사실 저희는 이제 뭐 미국만 얘기하는 건데, 예, 전반적으로 다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만도 그렇고, 그러니까 글로벌에 대한 부분 여기 들어오셔서 보면 되고, 예,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릴 거는 워낙 실적 발표가 많다 보니까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 한 장, 끝에 한 장만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맵을 보면 너무나 확연합니다. 딱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빅5 종목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아마존이 1%, 애플이 어제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139달러라고 하는 그 사상 최고치 주가를 한번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3%가 넘는 상승을 보여서, 예, 빅5의 전성기가 다시 한번 오는 거 아닌가, 이런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은 시장이 조금 밀릴 거로 보입니다만, 저는 오히려 나스닥은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그 빅5가 힘을 내지 않을까 싶어갖고, 예, 그렇게 큰 하락을 좀 예상하지 않고 있고요. 조금 쉬어가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테슬라가 좀 쉬는 모습이었는데, 빅5하고 테슬라, 그다음 네, 빅5하고 가치주, 뭐 빅5하고 경기 민감주, 이렇게 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약간 반대 개념으로 해서, 네, 테슬라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외에 또 엔비디아가 좀 어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제가 보기에는 한 열흘만 지나면 아마도 빅5, 뭐 빅6가 했던 모든 기업들이 한 번씩 사상 최고치 금방까지 가지 않을까, 한번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예. 제가 딱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함되어 있는 IT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 포함되어 있는 임의소비자 업종이 그 다음에 올랐고요. 구글과 페이스북이 포함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그 다음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즉 얘기하면 빅5가 포함되어 있는 업종만 올라가는, 정말 또 한 번에 약간의 그 확연히 갈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이 빅5 보유하신 분들이 최근에 좀 쉬어갖고 마음이 네, 아팠는데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많이 빠진 것은 에너지가 많이 빠졌고요. 에너지, 소재, 금융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소위 얘기하는 구경자가 또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예. 간단히 보시고요. IBM입니다. IBM인데, IBM이 지금 시간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EPS 잘 나왔죠. 근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IBM은 정말 매출이 정말 요즘 그런 말 쓰십니까? 안습이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저는 씁니다. 아, 쓰세요? 이게 좀 오래되신 분들 그런 말 씁니다. 네. 안습이다. 보기 안 좋은 모습인데 어, 정말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게 보시면 제가 이제 그 8년치, 9년치 매출을 가져왔는데 계단식으로 쭉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정도로 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 매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주라고 그러면 외형이 좀 커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 보였고, 이번에도 분기도 지금 소폭이지만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갔고요. 연으로 보게 되면 9년 중 8년이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EPS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하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거에 하드웨어를 상당히 잘 팔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IBM PC가 있으면 딱 먹어줬잖아요. 집에 와 예, 있으니까. 근데 예. 지금 그런 게 안 팔리고 클라우드 쪽 인공지능 분야를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매출이 잘 올라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상당히 고전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뭐죠? 인지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왓슨 있지 않습니까? 왓슨? 네. 왓슨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의외로 좀 고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기업이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로봇 수술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렇게 침습이라고 해서 약간 덜 째고 수술할 수 있는, 사실 사람보다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죠. 네. 다빈치라는 기술을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정형외과 하시는 분들은 다빈치 얘기하면 다 알거든요. 그 다빈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실적이 좋았습니다. 다 좋아서 다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지금 특히 EPS가 3.10에서 3.58까지 올라졌는데 이걸 안 했죠. 늘 얘기하지만 어닝 가이던스 철회하면서 주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전반적으로 다음 분기도 그렇고 아예 내년치 전체를 다 철회하면서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다빈치는 전 세계 5,500개 병원에 설치가 돼 있고 예. 미국에만 3,500개가 돼 있는데 아시아 쪽에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가까운 의사분이 계셔갖고 기기가 다빈치 기계인데 이 다빈치 기계가 인튜이티브 서지컬한테 만드는 걸 모르는 거죠. 아, 네, 제가 다빈치로만 알고 있으니까. 예, 일단 그래서 이 의사분 중에서 이 다빈치 기술이 인튜이티브 서지컬 회사라는 거 아시는 분들 일찍간 투자하셔서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는데 예. 어쨌거나 이번에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닝 가이던스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내왔던 코로나 내왔죠. 한복판에서도 예. 가이던스를 내왔던 기업들이 예, 인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래대로 치면 인튜이티브 서지컬 상당히 주가가 잘 갔던 주식인데요. 예. 원래 실적이 나오면 항상 올라가는 그런 보통 예. 그런 기업인데 이번에는 예, 어닝 가이드 처리하면서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시작점 근처에서부터 어닝 가이드가 없었다면 이해는 되는데 그 한참 백신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는 가이던스가 있는데 예. 백신 나오고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 하는 상황에서는 가이던스가 오히려 없는 건, 예, 없는 건. 뭐가 더 불안해졌다는 뜻일까요? 많은 기업들이 왜 아니 이 기업은 이제 그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 피해주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병원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코로나가 제가 보기에는 일찌감치 백신 때문에 초기에 잡히는 게 아니고 네. 지금도 코로나가 잡혔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긴 그러니까 하죠. 그런 부분이 약간 반영돼갖고 아마도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코로나가 올해 내내 애를 써일 것 같다는 거에 좀 많은 경영진이 동의한 게 아닌가 그런 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는 경영진들은 네. 좀 더 불투명하게 예. 보고 저희는 있다.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책임져야 그렇게,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인텔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약간 재미난 게 있어갖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인텔은 어쨌거나 가이던스까지 발표하면서 예. 3박자가 다 맞았죠. EPS, 매출, 그다음에 가이던스까지 다 예상치가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배당도 5% 네. 인상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배당을 5% 준다는 게 아닙니다. 놀라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1.32달러에서 1.39달러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너무나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신임 CEO인 팻 겔싱어가 칩 제조에서 주도권을 잡겠다 다시 한번 그런 강한 어떤 그런 강력한 어떤 뭐라고 자신감을 보여줬는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다 좋은데 사실 이제 이게 약간의 어제 일이죠. 어제 일이었는데 뭐 반도체를 TSMC 따라잡겠다 이런 거 다 좋았습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실적 자료가 해커한테 넘어갔다는 정보가 입수가 됐어요. 시간이 정확히 얘기하면 3시 45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재밌는데요. 경영진은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실적이 발표가 되면 예. 주가 100% 급등할 거다. 네. 엄청 급등할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얘네가 가져가서 이걸 주식을 빨리 사갖고 네. 뭔가 좀 이렇게 그 이득을 챙기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서 부랴부랴 이제 3시 45분에 15분 남겨놓고 실적 발표해 버렸어요. 예, 샜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장중에 하는 건 거의 극히 없거든요. 해서 발표가 나오고 나서 보시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쭉 올라갔던 요건 2%가 올라간 건데 요 2% 올라간 거는 네. 아까 갤싱어 CEO가 워낙 확실한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내가 와서 새롭게 바꿀 거고 자세한 건 2월 15일 날 얘기해 줄게. 내가 취임한 날이니까 하면서 네. 막 바람을 잡고 나서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실적이 달라오면 쭉 이어지는 그 네.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실적 발표 되자마자 4% 추가적으로 상승한 거 이거 딱 요게 15분 동안에 예. 올라가서
행복한 모습을 보였는데 음흠.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오히려 시간에 3%가 빠졌고 지금은 거의 똔똔이 됐어요. 주가가 다 내려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워낙 인텔이 처음 실적 잘 발표해갖고 아마 경영진들은 이 놀라운 실적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급등할 거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오히려 반대로 지금 보게 되면 워낙 최근에 죽을 썼기 때문에 네. 야, 이 정도 올라온 것 같고 되겠으라는 그럴 수도 있죠. 예, 투자자분들이 예. 그런 눈높이였는데 어쨌거나 이제 요런 기사를 내면서 이게 파이낸스타임즈의 기사거든요. 음흠. 빨리 한 것도 굉장히 재미난 건데 네. 경영진이 이제 너무 자기 실적이 너무 좋다고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어제 올라온 6%까지 다 까먹을 정도까지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의 이런 기술주 반도체에 대한 눈높이가 높다는 거를 네. 이분이 약간 캐치를 못한 것 같아갖고 나름 소동을 벌였는데 만약에 불구하고. 이제 이게 소동을 벌여서 만 6%가 다 오늘 까먹어 버리면 우스운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뭐 해커가 넘어갔어도 그냥 천천히 발표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나름대로는 네. 조금 상당히 좋은 시작을 얘기한 그러니까 것 같더라고. 경영진이 주가에 신경을 안 쓰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래도 안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줘야지 저렇게 주가 앞에서 안절부절한 모습을 보인다는 건 예. 뭔가 저 회사 좀 이상하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갤싱화가 와서 주가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거에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 거는 예. 사실 CEO가 바뀌어서 뭐가 된다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어제 올라갈 때 뭐 내가 강력하게 한번 해보겠다 이 말 한마디 2% 올라가는 것도 웃겼는데 하여간 실적까지 더 좋아져갖고 그동안 밀려있던 주가의 회복을 빨리 점쳤는데 네. 예, 그렇게 안 됐다는 거 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좀 이따가 시작 한번 볼게요. 근데 모더나가 일단 제휴사 다케다의 어떤 같이 합작해갖고 코로나 임상 1, 2상을 돌입했는데요. 5월까지 승인을 받을 예정이고요.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 5천만 분회가 또 한번 공급이 예상이 돼갖고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모더나의 백신은 이미 임상이 끝나서 나오는 게 아닌가요? 이게 일본은요. 일본 쪽 독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예, 일본의 지금 다케다가 이들의 임상과 배포를 책임지는 회사거든요. 음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쪽에다가 먼저 줘갖고 임상하는데 지금 빠르게 임상이 결과 통과돼갖고 5월까지는 예. 승인 거의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된다고 그러면 5천만 원 공급이 예상되니까 지금 모더나에 제가 주가를 재원을 말씀드렸지만 모더나는 어떻게든지 더 늘리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생산량을. 예, 생산량을.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유럽에서 승인을 받아도 다시 하겠다는 뜻인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일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일본의 기사를 봤더니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캘리포니아 접종 후에 알레르기 증상 때문에 약간 멈췄잖아요, 접종을. 근데 예. 다시 한번 예. 정부에서 안전하다 판단했고 다시 한번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서 주가가 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자료를 가져온 게 있는데 예.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얘기인데요. 페이스북이 2주간의 트럼프 계정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트위터는 영구 정지고요. 네. 이들은 영구 정지가 아니고 일시 정지였거든요.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계정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 예. 이제 계정을 열어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마크 주커버가 조금 고민하다가 이 영구 정지를 할 거에 대해서 감독위원회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페이스북 내부에 네, 일단 그래서 그쪽에 아예 이제 책임을 넘긴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찬반이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다는 전언이 전해지고 있는 것뿐이고요. 워낙 이제 트럼프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다 보니까 하고 그럴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네. 왜 말하고 글 쓰는 걸 막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뭐 인종 차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진작 막았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걸 그렇죠. 하든가. 네,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얘기라도 스피치의 자유는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지 않다는 정확히 지금 들었어요. 핵심을 예. 찌르셨는데요. 예. 만약에 계정이 사라진다 그러면 섹션 230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요. SNS가 처음 탄생할 때 이들의 어떤 글들이 만약에 약간 정치 선동적이고 예. 약간 위에 갈 수 있는 글이라고 그러면 뭔가 거기다 칼을 대야 되는데 그러면 이들의 의견을 표출하기 쉽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겠죠? 예. 면책권을 준 거예요. 웬만한 글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겠다. 그 포함 뭐냐면 댓글까지도. 페이스북 자체적으로 예, 페이스북이나 예. 뭐 트위터가 됐든 모든 SNS에 예. 지금 면책 조항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왜 주커버가 이들한테 편을 줬냐면 만약에 이게 정말 이 트럼프의 글을 계정을 아예 영구 정지해야 된다 판단이 들면 상관없는데 해야 된다 살려줘야 된다 그런다 그러면 예. 지금 민주당에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거 손 보려고 그래 이걸
이걸 내가 이런 면책장을 줬더니 이런 글도 막 게재하고 말이지 너희들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괘씸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면책글을 준 것은 예. 그런 전치 선동적 글을 올리라는 게 아니고 보다 자유로운 그러니까 얘기를 하라고 올린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예. 그렇긴 하죠. 그런 걸 손보려고 하는 것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약간 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SNS 회사가 만약 요 조항을 손보게 되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네. 이런 게 하나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페이스북은 감독위원회 약간 책임을 넘겨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그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바로 이건데요. 제가 이제 하나 굉장히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과연 백신을 얼마 만에 한번 맞아야 될까? 라는 그거거든요. 예. 제가 번 말씀드렸지만 메타가 생산이 되고 거기에 쭉 따져갖고 EPS 산출을 내게 되면 네. 멀티플을 곱하면 주식이 주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한 번에 1년을 맞으면 한 번 맞을지 1년에 두 번 맞을지 아니면 평생 안 맞을지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제가 좀 논문을 뒤져봤어요. 네. 제 나름대로 궁금해갖고 이게 이제 뇌치 메디신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나오는 이제 논문인데요. 네. 이 제목을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그 밤에 잠이 좀 안 오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잠이 올 겁니다 아마. 논문이니까. 논문이니까. 아, 이렇게 딱딱한 내용이 있구나. 제가 거기에 있는 네. 핵심만 가져온 건데요. 네. 봤더니 여기 논문의 결과는 뭐냐면 계절성 독감과 흡사하다라고 판단해서 연구 결과 빠른 경우에는 6개월, 늦은 경우에는 8년 9개월마다 네.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평균 1년 한 번, 예. 평균은 1년 한 번 접종이 가능하다, 가능해야 될 것 같다. 그 정도로 면역력이 그리 길지, 예, 길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가봐야 알죠. 맞아봐야 알고 또 코로나하고 또 몇 년 살아봐야 알겠지만 저처럼 백신 회사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물론 네. 추정이기 때문에 이게 예. 바로 주가에 반영되지 않지만 저는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혹시 많은 분들이 혹시 진짜 모더나에 대한 적정 주가 산출하고 싶은 분들은 이것도 한번 반영시켜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독감 백신하고 비슷한 그렇겠네요. 해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재미있는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제가 봐도 한 10분 봐도 잠이 오더라고요 논문이. 그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제 여러분들 마지막 장에 제가 오늘 이제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예탁원의 현황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30%가 대부분 스펙으로 돌아온 종목들 아니면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예, 예. 결론적으로 이제 신규 상장 종목에 관심이 크신 거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예, 우리나라 예. 투자자분들이 서학까지 운동하시면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댓글 안 보거든요, 저는. 네. 댓글 안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뭐 신규 상장 종목을 막 디스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나쁘게 얘기하시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결과를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IPO 종목에 IPO라고 뭐 플란테가 됐든 에어비앤비 됐든 뭐 상관없습니다. IPO 종목에 투자해서 최근 1년 동안에 두 배가 수익이 나오셨냐라고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스펙으로 상장한 기업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버진 갤럭틱, 벨론다인 그다음에 퀀텀스케이프, 루미나 제가 네. 늘 얘기하는 종목들 여러분들 매출이 없는 기업 왜 투자하시냐고 했던 그런 기업들 그런 거 투자해서 두 달 만에 40% 수익이 났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쉽지 않은 수익이거든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사님. 그리고 난 저희가 여기 3%나 제가 추구하는 거는 마음 편하게 투자하자는 게 저희 추구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밤에 자야죠. 예, 밤에 예. 자야 되고 막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막 주가 빠지면 막 식구들 화 짜증나고 이런 걸 하는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체 IPO 종목을 아우르는 IPO ETF하고 이 스펙 종목을 아우르는 스펙이나 ETF가 솔직히 저는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벨로다인이 빠지든 다른 게 올라가든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한국 분들이 만약 관심이 있다 그러면 40% 수익이 정말 쉽지 않은 거고요. 1년 동안 더블 수익 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걸 왜 하지 않고 굳이 종목을 찍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만약에 제가 전 재산이 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저는 IPO ETF나 스펙 ETF로 저는 5천씩 투자할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아니 제가 만약에 진짜 스펙이나 IPO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러면 아 그럼 굳이 그걸 예. 찾지 않고 예. 네. 반반 투자해서 갖고 있으면 아니 뭐 버진 갤럭틱이 나쁘다고 얘기한들 아니면 뭐 한들 다른 게 올라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은 10개 중에 8개는 올라갑니다. 스펙도 마찬가지, IPO도 마찬가지. 그럼 누가 올라갈지 모르는 거고 어차피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ETF 딱 사놓고 5천만 사도 파산하거나 부도 안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올라가면 다 그 버블 보는 건데 굳이 막
한 종목을 찍어서 마음을 쿵닥쿵닥 하면서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제가 요즘에 예탁원에 결제하는 걸 보면서 조금 이들 마음에, 왜냐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안 그러나? 되는 것도 있잖아요. 다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거 보면 뭐 많은 분들 돈 얼마 투자한 건 상관없겠지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빠지고. 왜냐면 요즘에 장이 좋거든요. 네네. 장이 좋을 때 내가 수익률이 빠지면 그것도 엄청 괴롭거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예. 제가 그 좀 쉽게 투자하고 재밌게 투자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ETF는 수익률이 저조할 것 같다는 막연한 선입견 때문에 안 하시거든요. 예. 근데 실제 되게 좋아요, ETF지만. 사실은 액티브니까요, 그런 것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스펙도 관심 있고 IPO 종목에 관심 있다 그러면 뭐 개별 종목 좋겠지만 네.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으신 분들은 늘 얘기하지만 IPO ETF나 스펙 ETF를 해서 네. 충분히 수익 걷어와라. 그 다음에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주식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재테크란 말을 드리잖아요. 제가 주식을 얘기할 때 인생 한 방이라고 말씀 안 드리죠. 그 주식 한 방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히 재테크 수단인데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인생 한 방으로 바뀌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그냥 진짜 순수한 재테크를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1년에 솔직히 20, 30%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수익률이. 예,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ETF를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 있다. 여기 있다. 라고 말씀을 좀. IPO가 ETF의 티커 이름이고. IPO예요. IPO입니다. 스펙은 영어 SPAK네요. K. 네, 이거밖에 안 들려요. 스펙은 못하죠. 상장 못하죠. 이거는 이제 고위 명세. 근데 이제 여러분들 스펙 외국... 상장주가 시장에 오르는 날 첫날부터 사는 겁니까? 그 ETF. 첫날은 아니고요. 네. 보고 있다 사죠. 아, 그거는 네, 아야말로 네. ETF 운영자의 네. IPO ETF는 3개월 동안 보다가 네. 매수해서 2년 보유하고 팝니다. 기계적으로. 아, 3개월 후에 사서? 예. 네, 네. 아, 맞습니다. 네. 근데 신규 상장주는 원래 처음부터 3개월 사이에 많이 오르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즉 보통 노른자 3개월을 아닙니까? 가지고 기간 잡은 거는 보통 이제 보호 예수 물량 풀리는 걸 봐서 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또 무조건 한다 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얘들이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안 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프로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어요. 저희는 이렇게 저나 이 프로님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 돈 버는 걸 좋아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네. 이렇다고 본다 그러면 좀 이들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네.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장이 시작됐으니까 예,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또 볼까요? 그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잔소리하고 이렇게 듣지 마시고 그냥 저는 뭐, 네, 뭐 아, 저는 진짜 거짓말하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네. 주식 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막 눈이 빨갛게 막 보고 막 이런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해서요. 자, 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이 0.46%, 그다음에 다우가 0.58%, 나스닥이 0.44%로 뭐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소폭 빠지고 있는데 예. 유가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 외에는 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조정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로 조금 오늘은 나스닥 쪽에 좀 더 버티지 않을까 말씀드린 거는 예. 여기 시세가 좀 나오지만 넷플릭스는 현재 지금 강보 앞 정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의외로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예, 강보 앞이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예, 강보 앞으로 가지 않을까? 예, 이건 뭐 안 상승이네요. 1% 상승을 해서 월트 디즈니가 한 2% 상승이네요. 오늘은 디즈니가요? 네. 기사가 나왔나 본데. 하여간 그러니까 지금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종목들이 뭐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예. 특별히 더 많이 빠질지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미리 드려보고요. 디즈니가 좀 많이 올라가나요 오늘? 뭐한 2% 정도? 예. 오늘 같은 장에서 2%면 뭐 상한가 느낌이죠. 제 관심 종목에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네. 뭐 별다른 기사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어거스 리서치에서 또 디즈니에 대한 불리시 의견을 목표 주가 타겟 프라이스를 200달러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일단 장이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주식이 그냥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2% 올라가는 거는 이유가 없이 올라가는 건 없어요. 왜냐면 이것도 올리려고 그러면 네. 한 수십조 원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유가 다 있어야 된다. 네, 이유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그냥 뭐 그래서 그게 조금 더 합리적이고 더 마음 편한 것 같긴 해요. 미국장 보면 그렇죠. 네. 네, 그 딱 이거 딱 떨어지잖아요. 잔잔한 딱 떨어지는데 뭐 그게 아니고 뭐 어떤 기대감 때문에 아니면 뭐 정책이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뭐 우리나라 시장에 좀 익숙해져 있으면 가면. 뭐 그러니까 귀농 귀촌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제가 예를 들어서 뭐가 뜨면 뭐가 관련주가 있어야 되고 네.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딱 그 종목에 대한 실적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투자 의견 상향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제가 왜 웃었냐면 스펙 IPO 종목 찾고 그렇게 투기적으로 하지 말고 스펙이나 IPO라고 하는 ETF가 있으니
그걸 그냥 담아서 마음 편히 해라라고 네. 했더니 고맙습니다 한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혹시 스펙 3배짜리는 없습니까? 질문을 하시는 걸 보고 야 그 우리 이 프로님이 웃음이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우리 예천자분들의 상상력은 정말 뛰어나구나. 네.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 아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없고요. 그게 없어갖고 예, 네. 그런 게 없습니다. 내버리지는 그렇죠.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뭐 특별하게 큰 변수라든가 뭐 고민할 거는 없는 네, 없습니다. 없고 뭐 지금 바이든이 뭐 취임한 이후에 장이 강하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이 취임을 잘하신 것 같아요. 넷플릭스 실적이 나온자마자 취임하셔갖고 딱 맞물려고 하는 건데 뭐 사실 내가 취임해서 오르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할아버지 착각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이제 시황이 네. 바이든 취임 이후에 시장이 강하다고 뭐 기대감 때문에 얘기하시는데 예. 저는 지금도 기억하지만 바이든이 우세해질 때 그렇게 시장이 잘 갈 거라고 얘기한 분은 거의 없었거든요. 여러 가지 위에 있었지만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제가 확연히 말씀드리지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그런 어떤 시장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할 거 많지만 또 시장은 그거에 비해서는 또 잔잔하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저희 3프로 TV 경제 신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저런 공부 같이 해보시죠. 저희가 뭐 이런저런 더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걸 왜 모르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기초부터 기본부터 여러 가지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투자 오래 하셔야 되잖아요. 오래 사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아마 이 TV 보시는 분들은 한 30년, 40년 이상 투자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세상은 바뀌겠지만 지금 공부하는 여러 가지 각종 종목들, ETF들, 산업들 뭐 이런 것들 더 남아 있겠죠. 그리고 나중엔 또 아들, 딸한테도 가르쳐 주시고 손자, 손녀한테도 가르쳐 주시고 할아버지가 다, 할머니가 다 시행착오 겪으면서 배웠던 교훈들 가르쳐 주면 손자 손녀들 아들 딸들은 좀 덜 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같이 그러시자고 공부하는 거고요. 장우석 본부장님 피곤하셔도 여기 나오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